그게 또 고민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게 또 고민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언. 라이언 형. 라이언. 들어오세요, 형. 우리 선배들. 5초 동안 여기 멈추래요. 아, 그래요? 와우. I'm Jopo, man. What the hell? 땀 나는 거 봤어? 음식을. 네, 어떤 동아리인지 알고 오신 거 맞아요? 아, 그죠. 어떤 댓글 그런 것들, 이론들, 네. 이런 것들 다 모아서 이렇게 시원하게 풀어지는 그런 동아리. 상담 동아리. 상담 동아리. 아니, 근데 네. 솔직히 브라이언은 300평 때 대저택도 있지. 어, 지금 너무 좋더라. 이야. 제2의 전성기 맞이했지? 초자식이 있기를 해. 뭐 걱정할 게 없는데 무슨 고민을 초자식이라고요? 초자식. 처. 아내. 아내 처. 아들들. 아, 아들. 형 보고 이 자식아 한 게 아니라 처와. 방송에 나보고 자식이라고 하니까. 그냥 혼자 너무 네.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서 우리 동아리 방을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은 봤을 때는 저 자식은 고민 없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식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오, 어떠? 사실은 제가 사주를 너무 자주 보는데 그게 문제가 매번 저한테 이제는 이혼수가 있다고 하니까 아 진짜? 이혼수? 사주를 너무 자주 보는데 매번 저한테 이제는 이혼수가 있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연애를 할 마음이 좀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연애하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한 15년 가까이 됐나? 어? 좀 오래됐어요. 연애 안 한 지 15년이 됐다고요? 그게 왜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예요, 형? 지금 연세가 연세요? 아니, 방준선 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야, 우리 왜 연세를 할까? 우리 리더예요. 우리 선배님. 우리 선배님. 우리 왕초예요. 근데 내가 알고 되게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아, 맞아요 근데 지금도 크리스찬이에요 잠자기 전에 기도, 밥 먹기 전에 기도 일어나자마자 기도해요 사주 안 믿는다 하다가 교통 조심하라고 오. 근데 우리가 다 교통은 조심해야 저희 엄마도 맞아요. 저 세 살 때부터 차 조심하라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 교통 때도. 조심하세요 했더니 한 3, 4월 정확하게 봄을 4월달에 교통 사고 났지 내가 야 오. 진짜 그게 소름끼친 거 소름이다 네. 이사 운이 있네요. 어, 진짜요? 그때 딱 이사 간 거였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딱딱 떨어지는 느낌 나니까. 맞네. 그렇지. 이렇게 되면 믿을 수밖에 없죠. 아, 형 그래도 일단 잘 오셨어요. 일단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배들은 어떠세요? 사주 본 적은 있으시죠? 준홍 선배. 준홍 선배 없어요? 없어요. 아니, 어릴 때도요? 이과생의 자존심이랄까? 저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진짜? 네. 홍재 선배님? 저는 뭐 토정백일도 몇 년 보고. 그렇게 봤어요. 와, 보세요. 홍재 선배는 사주를 믿으시는 거네. 아,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신년이나 그냥 재미삼아 궁금하거나 재미삼아. 그런 정도로 의심으로 네, 그렇게만 보고 있어요. 아, 근데 한 번 봤는데 이혼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봤는데 다 이혼수가 나왔어요? 여러 번 봤는데 다 이혼수가 나온 거야? 그 통계적으로 약간 정말 이혼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번이나 봤는지에 따라 다르죠. 몇 번 이상 봐야 유의미예요? 10명 봤는데 10명이 다 이혼수 있다 그러면요? 그거는 조금... 그거는 그럼 이게 2의 우연이라고 따지면 2의 10승 분의 1이니까 2의 5승이면 32. 32고 1000분의 1. 지금까지 총 몇 분한테 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섯 분? 근데 여섯 분이 다 이어질 때? 이해 네. 육성이 큰 숫자잖아요. 근데 약간 우리가 그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문부터는 딱 똑똑똑 하고 나서 제가 딴 데 가서 하니까 이혼수가 있다고 하던데 라고 말을 시작했어요. 정보를 Yo, you're smart. 와! 아니, 그러면 선배님 말씀하신 게 그 말 자체가 시작부터 나는 저는 근데 이혼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먼저 말 못했어요. 흘렸네. 그런 말을 왜 그래 침이 뚝 뜨고 앉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틀렸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사주 하시는 분들이 틀렸던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맞았던 것만 기억나. 맞았던 게 주로 기억나는 게 네. 여러 경험하면서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되게 특징적인, 되게 두드러지는 것들을 잘 기억해요. 그래서 맞는 것만 딱 맞았을 때 너무 두드러지니까 그것을 선택적으로 좀 기억하는 게 있지 않을까. 갑자기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틀린 거를 까먹게 되네요. 그러네. 틀린 건 있네. 보통 그 반엄 효과라고 아예 용어가 있어서 반엄 효과 대표적인 게 막 당신은 되게 활발하고 이런 사람이지만 뭐 가끔은 자신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런 말 들으면 다들 어? 나 좀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이과 선배들은 다 사주를 안 믿는다예요? 기본적으로는? 아예. 이게 생각해보면 그게 맞을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도 없다? 네. 사주 자체가 불확실하다.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각각의 사주팔자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걸 갖고 통계적인 추론을 하는 게 가능한데 우리 그 사주팔자를 처음 만드신 수천 년 전 선조님들이 데이터베이스와 엑셀을 돌릴 수 리도 없고 아... 이게 충분한 데이터의 근간에서 리가 없어요. 가도 되지 않나 집에? 아니요 가지 마세요. 우리 선배들 중에 우리 선배가 너무 지금 고민을 공감을 못 하시니까 전문가 한 분을 모셨어요. 오, 전문가. 네. 진짜. 자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든든한 지영 군이 또 오셔야 돼. 와. 와! 연말 연초면 이분 만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사주와 관상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박성준 역술가네. 잘생긴 미스터 사주. 야. 사주 좋아하는 분들 이분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어요. 이 선배가 제가 주로 분홍색, 빨간색 톤으로 많이 더 좋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 빨간색 입고 있고 진짜 속옷이나 이런 것들 다 바꿔서. 그럼 지금 팬티 빨간색이야? 분홍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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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제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브라이언 형한테 이혼수가 있습니까? 사실 그 이혼수가 있는 사주의 유형들이 있어요. 아, 브라이언님은 이혼수의 유형에 여러 가지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오. 기본적으로 약간 완벽주의. 아 그렇지. 강박. 결벽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분석하고 파고드는 자신만의 기준이 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서 좀 비판적이 되기 쉽고 그러네. 남의 단점이 잘 보여요. 내 사람과 남에 대한 구분이 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점이 잘 보여요.